사전 준비는 이벤트에 앞서 잠시 설명드리면 지금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특별 부가 서비스가 있는 점 바로 사전 주문 기내식입니다. 최고의 4인 손님에게 사전 주문 기내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적정한 온도로 저희가 데워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븐을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컨 김치볶음밥도 실려있고요. 좋아하는 짜장밥.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번 기내식은 맛이 좀 어떠셨을까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오케이. 땡큐. 주문 기내식 리뉴얼 관련된 이벤트를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손님들한테 저희 리뉴얼된 사전 주문 기내식 드리니까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신지 씨 안 드셔보셨다고 하셨죠? 네,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게 서비스만 하니까 군침이 나더라고요. 맛이 궁금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메뉴들을 세팅을 해놨는데요. 오늘 준비된 메뉴가 혹시 어떤 거죠? 비빔밥이랑 오므라이스, 치킨과 웨지 감자, 함박스테이크 총 4가지 종류 준비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보고 저희가 직접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뉴가 좋은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마지막까지 짜줘야죠. 방금 침 꼴깍 삼키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은 4가지 종류의 기내식만 가지고 왔는데 사전 주문 기내식이 개편되면서 총 1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덜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래 비빔밥은 이렇게 수저에 가득 채워서 먹어요. 제 맛인 거 아시죠? 알죠, 알죠. 가득 먹으세요, 가득.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저 더 먹어도 되나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죠? 짜지도 않고 간이 진짜 잘 돼 있어서 너무 맛있는데요? 더 먹어도 되나요? 저 지금 죄송한데 너무 하나 먹고 싶은 거 있거든요. 어떤 거 땡기세요? 치킨? 사실 식코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근본을 이제 치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근본을 훼손했네요. 아니죠. 콜라 존중하죠. 취향 존중 못 해주시니까 조금 곤란하다. 콜라? 너무 좋죠. 저희 기내에서 칭따오랑 테라, 클라우드 이렇게? 까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킨에 맥주 드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먹어봐도 먹어볼까요? 괜찮을까요? 좋았어. 치킨은 저희가 양념치킨 소스를 같이 주기 때문에 이제 나는 후라이드보다는 좀 양념파인데 하시는 분들을 그쵸. 위해서 사실 제가 양념파거든요. 아니 근데 바삭하고 아니 촉촉해서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죠. 사이드 메뉴로도 즐기실 수 있도록 웨지 감자까지 이 스낵이랑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밀가루 안 드시는 분들도 드시잖아요. 근데 밀가루도 엄청 얇아가지고 닭가슴살 대용으로도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그거 조금 억지였다. 소시지 반만 잘라주시겠어요? 소시지? 네. 한번 나눠 먹을까요? 나눠 먹을까요? 나눠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혹시 잘라 먹자고 하신 건가요? 토마토 소스가 있어가지고 좀 괜찮지 않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한 입에 먹어야 원래 더 맛있는 거잖아요. 소세지는 정말 어림도 없네요. 이 함박스테이크가 육즙이 가득해서 이제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어린이 손님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남녀노소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랑 계란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느낌의 식사를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배운 사람이다. 그렇죠. 계란이랑 같이 너무 좋아요. 세트 구성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숙이에요. 반숙 좋아하시는구나. 반숙 별로 안 좋아하시면 제가 다 먹을게요. 아니요, 저 반숙 너무 좋아하죠. 아니요, 전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란 안 좋아하시는 전 계란파예요. 전 계란파예요. 오, 소스까지 묻어있네요. 너무 괜찮은데? 고기가 진짜 두툼하죠? 엄청 두꺼운데 부드러워요. 진짜
지금 저희가 네 가지 메뉴 먹어봤잖아요. 지금 드신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본인 취향이세요? 아, 그거 진짜 고르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비빔밥. 저는 아이소님을 위한 오므라이스. 이게 비주얼이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아이소님이랑 함께 하실 땐 오므라이스랑 오므라이스, 짜장밥. 짜장밥. 그렇죠. 저는 함박스테이크까지 좋을 것 같아요. 함박스테이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친구들이랑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프라이드 치킨이랑 웰치 감자랑 같이 드실 수 있는 맥주까지 곁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랑 여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 비빔밥? 비빔밥. 그렇죠. 리뉴얼된 사전 주문 기내식을 먹어보러 함께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표 발권을 하실 때 진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메뉴 설명과 자세하게 사진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진해 홈페이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해어와 진해어의 사전 주문 기내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싫은데. 진해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